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7시 반인데도 아직 깜깜하죠? 판넬 내려주기로 왔는데 이 잡석이 깔려 있어갖고 잡석에서는 까딱 잘못하면 지게차 그냥 빠져버려요. 저 안에 가서 빠지게 되면은 참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이거. 빠지지만 말자. 저기 이제 화물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짐은 간단한 짐 같아요. 한 두 번만 뜨면 될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된 자석판을 지게벌에 깔고 폼을 한번 잡아봐야죠. 뭔가에 갖고 좀 쳐다보시잖아요. 한번 더 관심 있게. 자석판 하나 깔았을 뿐인데 완전히 전문가 느낌이 팍팍 나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랩으로 감싸든지 하는데. 일단 이분들에게 신뢰감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나마 잡석이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단단합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게 지게차를 90도로 잡아 돌린다거나 하면은 지게차는 필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조심 마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다발을 한 번에 뜨겠습니다. 아, 저기에는 다섯 다발이 들어가 있네요. 저게 잘못된 거예요. 세 다발이 맞습니다. 이제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4.5톤 지게차를 충분히 뜨고 들어갔지. 지게차 빠지지 않으면 뭐 굉장히 간단한 짐이죠. 두세 번만 뜨면 되는 짐 아닙니까? 판넬 작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그 지게발로 판넬에 상처를 안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런 판넬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를 뺑 돌려서 지을 거기 때문에 사실 한쪽 끼 기스가 나서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도 남의 물건에 기스 내선 안 되겠죠. 판넬만 내리다 보면은 예전에 제가 처음 지게차 할 때 판넬 하치장에서 한 두세 달 정도 일을 했었어요. 혼자서 그 물건이 공장에서 들어오면은 하차를 해놨다가 또 물건 사러 오면 실어주고 하는 일. 하루종일 판넬만 만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판넬만 오면 굉장히 반갑답니다. 근데 요즘 경기가 죽은 건지 너무 일이 없어요. 제가 판넬 내려본 것도 지금 얼마 만에 지금 판넬 내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예 일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주위에 다른 사무실에 전화해봐도 다 마찬가지. 뭐 한 2월 중쯤 되면은 뭐 경기가 좋아지겠죠. 그때까지 숨죽이고 있겠습니다.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이 지금 부족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이러다가는 작년 여름 것까지 빡빡 긁어서 또 이제 동영상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따끈따끈한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뭐 봄을 참고 뒤져갖고 지금 괜찮은 영상으로 올려야죠. 너무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지게차가 일이 없다는 거는 화물차도 일이 없다는 거죠. 자, 파이팅 합시다. 또 일이 생기게 되겠지. 다쓴 자석판은 재작용해서 위해서
실내 보관합니다. 겨울에는 이게 자석이라서 벗길 수도 있잖아요. 나는 깔끔하게 이거 한탕하고서 하루 종일 잠만 자다가 시간만 때우다 퇴근했습니다. 일이 너무 없네요. 자, 그러면은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